금화기육, 금화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바우세민 농원에 금화규 씨앗을 뿌려가지고 포트에 트레이에 뿌려가지고 금화기를 심었더니 모종을 심었더니 와 예쁘게도 꽃이 피기 시작하네요. 이 꽃이 은근히 예쁘네요. 꽃차 만들고 이 콜라겐 덩어리라 그래가지고 이 꽃차도 만들고 그리고 이 잎서부터 잎은 아주까리 잎 닮았는데요. 잎서부터 계속 아마 11월 달까지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송어리 하면서 키는 한 2m 50 정도 자라는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쑥쑥 자라고 있습니다. 와, 금화교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 놨더니 호강하네요. 이거 특이해요. 꽃이 노랗게 해가지고 엄청 크고요. 와, 진짜 예쁘네요. 요게 금화교 꽃입니다. 요 노지 꽃을 심어 놓은 자리에 금화기를 심어 놨거든요. 그랬더니 고추도 잘 됐지만 잘된게 아니라 고추가 주렁주렁주렁 이렇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옥수수를 심어 놨더니 옥수수 키가 한 2m 50까지는 되고 옥수수 술좀 보세요. 와. 이런 거를 여기 바우세민 농원 옥밭에다가 심어 놨더니 그냥 옥수수도 쑥쑥 자라고 옥수수가 와 키가 옥수수 수염이 다 수염 구경하세요. 요게 옥수수 수염입니다. 수염도 예쁘네요. 왜 해가 키가요? 와 엄청도 요게 옥수수를 심어놨더니 키가 엄청도 커갖고 하늘로 치솟고 있어요. 요쪽에는 이제 금화귤을 심어놓은 자리인데요. 하나하나 꽃이 피면서 이렇게 예쁘답니다. 바우세민 농원에 옷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놨더니 텃밭 농사 영농일지. 고추도 심어놓고 온갖 채소들. 토란도 쑥쑥 자랐네요. 여기든 토란을 쭉 심어놨어요. 나중에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완전 토란잎이로다가 예쁜 모습이 된답니다. 바우세민 농원에 이렇게 금화기후 꽃이 피었다고 영상 찍으면서 하루를 오늘은 2023년 6월 23일 토요일 오늘 조용필 음악관 건립 화성시 구석구석 라이브 방송 낮은 음자리랑 함께하는 송산 사강 조용필 거리에서 난타 공연이 있습니다. 남양 핏썰 난타 공연이 있는데 공연 가기 전에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육화꽃도 예쁘게 피었네요. 바우세민 농원에 들어와서 물 주고 꽃 가꾸고 그리고 부지런 떨면서 이제 공연 하려고 공연 장에 가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놓은 것들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나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하단에 쭉 하면서 엄청도 예쁘게 가꿔 놨습니다. 제라늄 꽃서부터 쭉 해갖고, 요즘 이제 베이론 꽃서부터, 제라늄 꽃서부터, 다할리아 꽃서부터 피기 시작하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제라늄 꽃도 은근히 예쁘고요. 베이론 꽃도 은근히 예쁘고, 다할리아 꽃도 은근히 예쁘답니다. 그래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 영상 끝! 양귀비 꽃이 너무 예쁘게 폈네. 백일은 꽃도 너무 예쁘게 폈고요. 이렇게 하고, 얼른 가야지 돼서 영상 끝! 바우쌤입니다. 4분 30초 영상. 안녕! 다음에 만나요.